신은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관련된 얘기 같이 나누겠습니다. 러시아까지 공습했고요. 자, 프랑스의 국가죠. 라 마르세이에즈. 전 세계가 프랑스와 함께 테러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내용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부터 영상 보여드리겠는데요. 아, 러시아라는 군사대국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루는구나.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저 장면, 러시아가 보복 폭격을 하는 장면, 푸틴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지휘하는 모습입니다. Su-95 폭격기입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 군 당국 국방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자, 직접 저렇게 위성으로 직접 폭격 장면을 지켜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리아에 가 있는 그 지중해 사령관에게 당신이 직접 지휘하고 프랑스가 군이 작전하는 것을 최대한 지원해라. 네. 이런 것들을 직접 전화로 지시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자, 위성으로 현장 그리고 타깃이 되고 있는 시리아와 이라크 내부에 있는 IS, 이슬람 국가의 목표물을 비행기가 폭격하고 또 폭탄이 터지는 장면을 딱 실시간으로 보면서 푸틴이 진두 지휘를 하는군요. 자, 일단 푸틴이 저렇게 화가 난 이유가 있죠. 바로 지난달이죠. 네. 그 러시아의 민항기가 네. 이집트를 출항해서 네. 바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까? 네. 그쪽으로 이제 날아가는데 네. 바로 이륙하자마자 23분 만에 네.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 추락해 버립니다. 네. 그러나 당시에는 이게 네. 그 비행기 항공기 결함이냐 이랬는데 네. 이제는 바로 시한폭탄에 의해서 네. IS가 테러한 것이다 네. 라고 지금 밝혀졌고 그래서 네. 러시아가 가만두지 않겠다 네.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IS는 또 러시아에게 크렘린을 점령하겠다 모스크바를 네. 우리 거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또 도발하고 있죠. 자, 푸틴 대통령 자국 민항기가 추락됐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럴 정상은 없다고 봅니다. 단호하게 자신의 의지를 밝혔는데요. 푸틴의 육성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военно-морская во главе с авианосцем нужно установить с французами прямой контакт и работать с ними как с союзниками. 자, 아주 착한 얼굴의 푸틴, 정보기관 출신답게 아주 착한 전략가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저렇게 네.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가 이만저만하게 공격을 준비하는 게 아니죠. 지금 러시아는 애초에 시리아 그 정부와 네.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시리아의 지중해 네. 연안에 네. 항구 도시 하나에다가 그 해군 군항을 임차를 해 있고 네. 또 공군 그 전투기 비행장 하나를 네. 임차를 해 있어요. 그 네. 공군 전투기 비행장에 지금 보시면 네. 여기 이제 수호이 30이라고 하는 최신의 전투기 4대 네. 그리고 수호이 24, 수호이 25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폭격을 위주로 하는 네. 공격 전투기입니다. 네. 이런 것들 각각 12대씩 해서 24대 그리고 이제 수호이 27이라고 하는 네. 수호이 이제 30 27이라고 하는 것이 네. 또 전투기인데 이것을 4대 이렇게 해서 지금 30여 대의 전투기를 현재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이제 아프간 전쟁 1980년에 시작됐는데 그 네. 이후에 소련, 소비에트, 러시아가 최대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일 IS가 불안에 떨만한 공포의 무기는 어떤 건가요? 지금 이제 여기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 군사력 중에서는 수호이 34. 네. 수호이 34가 가장 강력한 무기죠. 네. 이 수호이 34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네. 저건 전투기이면서도 폭격기예요. 네. 그래서 한 8톤 정도의 각종 폭탄을 탑재를 할 수가 있고 네. 아주 멀리서 날아갈 수 있게끔 저기는 전투기인데도 화장실도 안에 딸려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또 지금 현재 이 그 시리아에 있는 군사 기지에 네. MI-24라고 하는 네. 밀-24라고 하는 네. 공격 헬기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러시아가 운용하는 공격 헬기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공격 헬기입니다. 이게 네. 한 12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이 밀-24가 네. 지금 현재는 이것을 큰 역할을 할 수 없겠지만 네. 나중에 러시아가 지상전을 안에 개시를 한다면 네. 아마도 이것으로 그 시리아에 네. 있는 그 IS를 갖다가 아주 초토화시켜버릴 수 있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제 네. 과거에 네. 그 람보라는 영화에 나왔었습니다. 아, 람보가 람보 3인가요?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네. 그 소련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에서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네요. 아, 그렇네요. 정신을 교체시키는 네.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네. 저게 바로 이제 밀 24. 그래서 이런 것들이 러시아가 가지고 네. 있는 군사력인데 아까 화면에서 뭐 프로펠러 돌아가는 폭격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TU-95라고 하는 네. 폭격기인데요. 이 네. TU-95가 네. 바로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와 동급입니다.
이를테면 하늘에만 뜨면 북한이 벌벌 그렇죠. 바로 급히 13년에 오신... 북한이 네. 우리에게 전쟁하자고 선포하고 네. 또 이번 8월 달에 북한이 네. 우리에게 포격 도발해서 또 날선 공방을 할 때 이 전략 폭격기 한두 대 온다고 그러니까 북한이 깜짝 엎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이번에 6대 야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요. 어제 그 프랑스가 공격할 때 보니까 뭐 폭탄 16개, 20개 정도만 투하하던데 러시아는 32대나 아주 대규모 물량을 쏟아부는 것 같은데 네. 서방과 러시아의 공격 방식이라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러시아는 네. 지금 뭐 보니까 뭐 시리아의 민간인들을 불러내서 인간 방패를 친다. 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네. 그 IS와 민간인들을 분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민간인들이 있으면 그 폭격을 추수하고 네. 뭐 그런 영화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민간인 폭에 대해서 많이 또 비난하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주저해요. 그러나 러시아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 신경 안 씁니까? 그냥 공격해버립니다. 네. 이를테면 인질 작전을 벌인다. 네. 작년입니까? 러시아 어떤 학교에 네. 그 테러범들이 들어가서 인질 작전을 하는데 네. 그 학생들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냥 들여보내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를테면 소말리아에 우리가 지금 아데만 연명작전에서 해적들 잡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잡아와서 재판해서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그 해적들 소말리아에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너무 좋다는 거죠, 한국이. 네.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소말리아에서 해적을 만약에 잡으면 네.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아하. 그러지? 아니면은 그냥 조그만 보트에 떼어가지고 네. 식량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그냥 던져버립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인권 뭐 네. 어떤 그 뭐 이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네. 아마 지금 IS가 괜히 잘못 건드렸다라는 네.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무려 586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가 깊게 개입하면서 미국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궁금한데 오바마 대통령이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테러를 자행하는 IS 왜 미국이 가만두느냐 답을 내놨는데 좀 다른 철학을 갖고 접근하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직접 오바마 대통령 얘기를 듣겠습니다. Why can't we take out these bastards? This is not, as I said, a traditional military opponent. When we send troops in, those troops get injured. They get killed. They're away from their families. Our country spends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자, 이제 달라졌죠. 2003년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와 전쟁을 시작할 때는 일단 들어갔다가 흔쾌히 다쳤는데 그런 점에서 미국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랑 미국이 우크라이나 때문에 아주 앙숙이 됐는데 최근 터키에 있었던 G20 회담 때 보시죠. 오바마와 푸틴이 같이 머리를 맞대는 장면이 처음 눈에 띕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불법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불법적으로 네. 이제 침공을 하게 되니까 아주 감정이 날섰는데 지금 저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이색적입니다. 예. 네. 제가 이제 15일 네. 바로 G20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같이 터키에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35분간 밀담을 나눴는데 시리아 해법과 관련해서 밀담을 나눴다고 합니다. 현재 네. 시리아 해법과 관련해서는 러시아하고 미국이 완전히 다른 방향이거든요. 하나는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군을 자체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네. 지원을 하는 데 반해서 네. 미국은 반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법을 논의를 했지만은 네. 빨리 이 서로 충돌을 네. 멈추게 하고 새롭게 정부를 구성하자 하는 거에는 동의를 했지만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저렇게 머리를 맞대는 아주 낯선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미국도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IS가 영상을 공개했죠. 미국을 직접 공격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프랑스어를 쓰는 IS 단원입니다. 아주 특유의 손짓을 하면서 카메라 앞에서 당신들을 공격할 것이고 다음 타겟은 미국이다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오사마 빈 라덴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2001년 그 세계 무역센터가 같이 파괴됐는데 저 장면이죠. 네, 지금 이제 그 빈 라덴을 사살하는 그 작전을 그 헬멧에 있는 카메라로 촬영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벙커에서 직접 보면서 작전 지휘를 승인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 그렇죠. 푸틴이 시리아에 있는 IS 공격을 직접 화면으로 봤던 것처럼 그렇죠. 저 장면,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의 지하 벙커에서 화면을 보면서 지휘했다 그거군요. 2011년도 장면인데 저때 이제
그 미국의 블랙호크라고 하는 그런 그 헬기를 스텔스 형상으로 개조를 해서 두 대가 들어갔습니다. 그 네이비 씰들이 들어갔는데 그때 한 대는 격추가 되었고 그리고 한 대는 이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네. 저 작전에서 이제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그걸 직접 보면서 got it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잡았구나 싶은 네. 그 말인데 결국 최정점에 있는 지도자를 잡는 일, 그것과 낮은 차원의 대응이 모두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러시아가 모처럼 생각을 갖고 테러 잡기에 나섰다는 것 정리해드렸습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군사작전 이외에도요, 전 세계인들이 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오실 음악, 바로 모든 전 세계인들이 함께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국가가 울려 퍼지고 있는 곳은 저희 프랑스가 아니고요. 영국 런던에 있는 축구 경기장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가 있던 곳인데 프랑스 국기가 울려 퍼지고 있지만 영국인 또 프랑스인 모두 저렇게 박수를 치고 노래를 프랑스 국가를 따라 부르면서 많은 보는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고 감동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 영국에서 열린 축구 경기를 보러 왔다가 상대국 국가를 같이 부르면서 응원을 해준 거죠? 그렇습니다. 8만 명의 관중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프랑스 국가를 불러줬고요. 프랑스 국가대표팀은 저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스러워했습니다. 하종대 국장, 자, 저 장면인데요. 저 축구장, 요새 사람들 많이 모으면 이제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불안해하는데 예. 이색적인 관객이 있었죠? 예. 바로 윌리엄 영국의 왕세손인데요. 네. 영국과 프랑스의 친선 경기가 열린 날에 네. 다른 독일하고 다른 나라의 축구 경기에서는 그게 테러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취소됐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러에 굴복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축구 경기가 열렸는데 직접 가가지고 참관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자, 한 나라의 국가라는 것이 한 나라의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특히 위기 상황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 영국 총리 그리고 안경을 낀 영국 왕세의 손이 이웃나라 프랑스의 아픔에 함께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프랑스 국가 얘기를 들으니까 전 첫 장면이 생각나는데 테러가 있었던 지난 토요일 날 축구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파리 시민들도 그 노래를 하면서 공포를 잊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13일 날 바로 축구장 스타트 드 프랑스라고 하는 축구장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기에서 테러범이 테러를 할 가능성이 직접 들어올려다가 이제 붙잡혔잖아요. 그 직후에 8만 명에 있는 관중들이 모두 나가면서 바로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이에즈를 직접 부르면서 나갔다고 아주 질서 있게 나갔다고 합니다. 자, 저 장면 파리 시민들이 보여준 저 질서 의식 그리고 영국 국민들이 보여준 동지 의식. 자, 저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언젠간 이런 비상시국을 맞을 수 있는데 우리도 무언가 한 마음으로 연대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륙 반대편 대서양 건너편 미국에서도 프랑스 국가가 울렸다고 하는데 어떤 장면에서 그런 건가요? 네. 네, 이 독일 하노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독일과 네덜란드 간 친선 축구가 있었네요. 네, 저 장면은 뉴욕에 있었던 메트로폴리탄 뮤지컬의 장면인데. 네, 오페라 토스카가 끝난 후 티잔즈 전원이 무대에 서서 이제 플라시도 도밍고의 선도로 바로 노래를 열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유럽뿐만 아니라요. 미국 대륙에서도 바로 라마르세이즈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같이 이 노래가 울려 퍼진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요 테러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천상규 사장 예. 독일에서도 위협이 있었죠? 하노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독일과 네덜란드 친선 축구 경기가 원래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었는데 테러 위협, 그러니까 누군가 경기장에서 폭발물을 터뜨릴 만한 구체적인 제보가 있어서 네. 안타깝게도 경기가 열리지 못하고 취소가 됐습니다. 원래 저 경기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관전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 시작 1시간 30분 전에 결국 취소가 되면서 대피령이 내려졌고 일제히 경기장을 관람객들이 빠져나가는 아주 안전하게 대피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어쨌든 이 메르켈 총리도 IS가 원하는 건 공포의 확산이고 이런 모든 일정들이 취소되고 중단되는 걸 바라는데 그런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정대로 하고 싶었으나 워낙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서 열리지 못했습니다. 자, 영국 총리는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일상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테러에 굴복할 수는 없다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정보 앞에서는 역시 좀 안전을 지켜야 되는 절차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게 국가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인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